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까지 난파선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오늘은 세뇨라 고속도로 동쪽에 위치한 파머테일러 발전소 근처에 있는 해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처럼 발전소 동북쪽 끝단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해변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변에 도착을 하시면은 바위 근처를 잘 살펴보시면은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게임패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드 진동 등으로도 알림이 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당 위치의 정확한 지도상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동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우측에 있는 풍력 터빈들이 많이 보이는 쪽, 그쪽 방향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파선 보물 상자는 국내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위치가 갱신이 되고요.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갱신 관련 버그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시기 전에 꼭 일일 수집품 항목에서 난파선 항목이 0-1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오셔야 헛걸음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항목이 1-1로 나와 있다면요. 해당 상태로는 등장하지도 않고 획득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난파선 이벤트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공식적으로 언급된 기간 제한 관련은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는 이벤트로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보통은 기간 제한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관련 언급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뭐 없는 걸 보면은 그냥 새롭게 추가된 뭐 카이페리코선 보물 상자나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